안녕하십니까. 한리조금 김주영입니다. 이번 경기는 일반 1부 경기입니다. 일반 1부 경기, 예선 경기, 아산 대방과 오가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코트 앞쪽에 보이는 팀이 아산 대방이고, 코트 건너편에 있는 팀이 오가 팀입니다. 아산 대방은 현병철 씨가 공격을 하고, 오가는 서배현 씨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제 히트를 올려서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올 뻔했네. 아산 대방의 공격수가 볼이 굉장히 묵직하네. 아산 대방이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경기는 일반 1부 경기입니다. 일반 1부 예선 경기. 아산 대방과 오가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나도 아직 숙하는 게 세 점 다 사줬는데. 그 개인이 물어야 돼. 개인이 가져가기 수업 잘 지켜야지. 일단 내가 챙겨주면 되지. 잊어먹지 말라고요. 아니 몇 번 했다고 그걸 벌써 잊어먹어. 걔한테 그런 게 아니잖아. 은행한테. 은행한테 그런 거.
무리에 써본 거, 본토. 1대 9로 체인지 코드로 하겠습니다.
11대 9로 체인지 커트에서 바로 앞쪽에 보이는 팀이 5가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팀이 아산 대방. 이거 보내야 됩니다. 아, 이거 딱 맞으니까 찢어져가지고 정신이 없고 그러고 잠시 작전 타임입니다. 자, 1번 3구 2에서 마지막 게임입니다. 세종과 함께 이기는 게임팀은 6분도 충전합니다. 최초 작업을 오늘 따라서 합니다. 없는데. 일요일 날은 저거 안 되는데, 저런 거는.
예. 밥 먹고 갈게요. 저기 경기는 잘할까요? 13입니다. 부천에 산다고 왔는데, 부천은 그 하부도로에 이렇게 복구장이 휴식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이면 인천, 서울 가도 다 나오죠. 근데 그쪽은 아직 복구장이 많아서 거기는 진짜 한번 하고 나면 신발이고 뭐고 가버리 진짜 빨리 온다고? 그래도 이 예산은 적구 인프라가 상당히 그래도 이런 규정을 쓰니까 전부 경기도에서도 예. 왜냐면 경기도 쪽 가면 안성, 이천 이런 데는 다 동구장이 있거든요.
16대 17 많이 따라왔습니다. 오가가 후반전에서 힘을 내네요. 아, 찬물을, 찬물을 끼었네. 아, 쫓아가는 그냥 탄력을 완전히 꺾어버렸네, 그냥. 지금 이 점수에서는 한 점이 참 중요한데. 욕만 안 하면 돼. 아, 21점 마지막 점수는 네트 맞고 행운의 볼로 득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산 배방이 21대 18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할리 족구입니다. 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